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자, 어느덧 5월의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양시장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빨간불과 파란불을 계속해서 번갈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빨간불의 차례였죠. 약보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내 강보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순서대로라면은 오늘 파란불의 순서입니다. 코스피 시장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처럼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 고수는 지금과 함께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문자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자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순으로 고수님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까지 가능하니까 이 점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방송요일 외에 방송시간 외에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이성배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며 고수님과 실시간 상담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며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고수 이성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글로벌 증시도 일단은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를 언급해 주셨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게 되면은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연준의 이제 매파적인 이런 발언에 조금 실망한 매물이 좀 출회됐던 이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파월의 이제 금리 인하론 이 부분에 대한 일축 여파론이 조금 하락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양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코스피의 하락도 좀 제한적이고 이 코스닥은 또 이 상승 반전을 계속해서 이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어제 미증시의 하락 요인을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FMC의 결과 이게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뒤늦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고 이 하락폭 역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조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뭐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최근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방향성이 없는 이제 시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뭐 양시장, 뭐 코스피는 하락, 또 코스닥은 이 좀 강보합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최근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IT주 이 관련 내에서 뭐 5G나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순환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이가 같은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조금 지켜보게 되면은 자, 차트를 놓고 서서히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 장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이 시장 흐름이 좀 하락형의 가두리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하락형의 가두리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뭐 이틀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미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인 그 전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쌍고점으로 기록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 매물이 걸릴 만한 이런 매물 자리 위치에서 조금 이제 조정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연일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 증시는 아직도 뭐 지수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뭐 2200 부근에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하죠. 뭐 커플링 현상이 조금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이제 상승 전환을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아직 이제 언급하지 이제 않은 저도 이제 많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전문가님들이나 이제 경제 채널에서 이 부분은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5월 달에 이제 새로운 파생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제 국내 선물을 좀 더 이제 증거금을 낮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을 더 활발하게 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 변동성을 뭐 충분히 저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면은 정부 정책 뭐 이런 금융 정책이 항상 새로운 게 도입되기 이전에는 그 관련한 퍼포먼스를 분명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상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또 이에 따른 뭐 지수도 뭐 충분히 상승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가 만약에 지금 이제 2205 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상승을 시도해서 2218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첫 번째 라인입니다. 2218이나 대략 한 2220선까지만 조금만 안착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하락에 대한 이탈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장만 놓고 보게 돼도 뭐 시장이 이 선물에 대한 이 베이시스가 아직까지 뭐 콘텐코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의 이 현물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 매도세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뭐 콜옵션 매도 뭐 풋옵션도 조금 매도 전환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 선물 시장에 대한 뭐 시장 베이시스나 뭐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뭐 아까 얘기한 뭐 파생에 대한 이 새로운 시장, 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휴장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옵션 만기까지에 그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현 시점부터는 조금씩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서 분명히 옵션 시장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현 선물 시장에 스위칭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 스위칭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 포지션을 이제 매도했다가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이 현물 시장에서의 다시 이제 매수를 잡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 선물 시장에서의 이 베이시스가 이제 현물 시장보다 높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콘텐코 시장, 콘텐코의 현상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현물 시장의 베이시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싸지기 시작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누적 선물 매수가 대략 한 15,000 계약 정도 들어오고 있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제 뭐 전체 포지션 전반적으로 이 보유 포지션의 뭐 이 맥심 포지션에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매수가 이제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가지고 있던 이제 선물 매수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주식을 이제 현물을 매수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제 필수적인 이제 해지가 이 관련해서 들어갈 텐데 이때 사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제 프로그램 이제 매매입니다. 이제 매매 동향인데 지금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 게 이제 차익거래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게 이제 비차익거래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뭐 옵션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계된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 차익거래의 매도는 계속해서 이제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화면에서 계속적으로 이 파란색들의 숫자들이 보일 텐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집은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또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비차익 거래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의 포지션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비차익 거래는 매도, 이제 비차익 거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선물 시장에서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만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뭐 지수 상승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이 부분이 뭐 프로그램 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뭐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 뭐 투신, 뭐 은행과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저희가 이제 뭐 기관이라고 표현할 만한 이런 집단들은 오늘 전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오늘 장 초반에 뭐 코스피가 지금 뭐 아직도 하락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지수 뭐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하락 테두리의 바로 아래에는 뭐 이제 5일선도 있고 뭐 단기 이평선들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두리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상승도 한번 저는 이제 막판에 이 전략 후강도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간에는 연휴 전에는 사실 개인들이 현금을 확보하면서 조금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실제로는 개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략 후강의 장세일 수도 있다.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그거죠. 이제 뭐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연휴 전에는 사실 이제 현금 확보가 사실 필요해요. 왜냐면은 연휴가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연휴에 이제 돈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도세를 좀 추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휴장이었던 게 이제 근로자 날이었나요? 네, 네. 예. 그 전날에도 제 기억으로 이제 약보합 이제 하락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하락으로 마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오늘 장은 이제 그 같은 움직임보다도 앞서서 얘기했던 좀 막판 들어서의 이 같은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외인들의 이제 콜옵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풋옵션의 방향이 그렇게 좀 뚜렷하지 않은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은 이제 오늘 장만큼은 이전과 같은 이 휴일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 고스란히 담기기보다도 조금 이 모습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오늘 장 전략 후강의 장세 한번 기대해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업종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놓고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업종 먼저 알려주세요. 네. 업종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장품 관련주요. 화장품 관련주 하면 보통 중국을 먼저 언급하기 마련인데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있나요? 최근 이제 어제자에 사실 이제 우리 시장 이제 대부분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 내에서 이제 직원들 1,500명이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관광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인터넷 대표주라든가 뭐 터치패널 뭐 모바일 게임 관련한 이런 테마성들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또 지금 관심 있게 보기에는 어쩌면은 지금 개장하고 대략 한 1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늦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장을 본다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이 눌림 매수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어쩌면은 아직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관심 있게 놓고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 내 보인 적이 있죠. 이에 따른 효과도 톡톡히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실제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내놓은 이런 부분인데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 면세점 뭐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뭐 자동차 업종까지도 분명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부양책 같은 경우에
이 핵심은 이제 내수 활성화고 만약에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소재나 이제 산업재보다도 이제 소비재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이 화장품 관련에 좀 주목할 만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뭐 면세점까지도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또 다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통신이나 건설 뭐 그 밖에 이제 오히려 이제 금융 투자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통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용화에 대한 이제 기대가 분명 있고 또 이제 경쟁도 이제 치열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약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어쩌면은 이제 통신주나 5G 관련 이런 거보다도 관련해서 뭐 장비주나 좀 이제 부품 업체들을 놓고 보게 되면 좀 이 부분은 좀 시각을 돌려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일단은 월요일이었나요? 4월 30일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화장품 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을까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보다도 사실 이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왜냐면은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아모레퍼시픽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감이 사실 고스란히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굉장히 좀 급반등하는 모습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이 화장품 관련주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같은 현상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왜? 실적 부담에 대한 이게 이제 이미 반영됐고 이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잠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3월 달과 4월 달 들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이어나갔고 이 같은 부분이 뭐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재빠르게 좀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실제 이 같은 모습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뭐 좀 막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각이 몰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분명 화장품 주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놓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화장품 업종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 괜찮다 하는 업종 추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추천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MP한강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P한강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스터 피자 회사인 이 MP그룹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생겨난 회사고요. 네. 최초에는 이제 해외에 있는 화장품을 이제 수입하고 이제 유통하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앵커님께서는 이제 키스미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거나 좀 아, 네. 저 특정 제품 계속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키스미가 이제 MP한강이 이제 유통하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키스미라던가 이제 캔메이크 같은 이제 뭐 올리브영 같은 이제 H&B 스토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앞서서 얘기했던 이 키스미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 있을 정도로 또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이런 화장품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뭐 일본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브랜드를 많이 이제 사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놓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MP한강에서는 이제 이런 브랜드를 이제 보통 대부분 이 H&B 스토어를 통해서 뭐 올리브영 같은 이제 이런 네.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이 성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전년도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더 페이스샵이라던가 뭐 미샤라던가 이니스프리 1세대 이 로드샵들의 이 세 가지 브랜드의 총 매출보다 이 올리브영의 매출이 더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매출향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H&B 시장 규모 자체가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2025년도까지는 대략 한 4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1조 7천억인데 계속해서 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런 유통 채널에 이 화장품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안정적인 이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MP한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단순 수입을 넘어서서 이제 뭐 자체 브랜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릴리 바이레드와 이제 해설인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좀 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아직까지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국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은 이 향후 이 해외 매출에 대한 이 기대감 혹은 이 성장성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 구조 역시 이 H&B 스토어에 조금 그동안 좀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면세점에 관련된 이런 매출 비중도 이제 늘어나고 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놓고 보고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매출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고 다각화되어 있고 실제로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이 성장성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 앞으로의 이 양호한 성장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MP 한강이라는 기업은 과거에는 뭐 미스터 피자의 이미지가 조금 셌습니다. 하지만은 이 향후에는 뭐 굉장히 좀 이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명을 변경할 만한 뭐 이런 관련된 뭐 논쟁도 있었고 또 앞으로의 이 M&A까지도 뭐 충분히 이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뭐 매출도 좀 본격화되는 것 같고 신규 사업에 대한 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 앞으로 좀 전망이 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P 한강 보면은 지금 되게 완만하게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요. 일단은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들어가면 될까요?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실제로 오늘 이제 개장 초에만 한다 하더라도 이 MP 한강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뭐 3%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먹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오늘장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4거래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왜 막혔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121선, 이 최장 이평선의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상승 시도를 하게 되면서 좀 매물 소화 과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상승 시도 및 이 최장 이평선의 이 121선 안착 시도 흐름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만약 이게 안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왜 상승하는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이 악성 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MP 한강이 뭐 그동안 이 주가의 흐름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제 올 들어서 좀 낙폭이 좀 분명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매출 의존도가 이 뭐 유통에 대한 그동안 이제 뭐 키스미를 이제 유통해왔고 이 부분을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이 이 매출 대비 그렇게 좀 높지 않았던 게 굉장히 좀 단점이었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이 자체 브랜드 뭐 릴리 바이레드와 이제 해설인이라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은 뭐 충분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앞으로의 흐름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러면 지금 뭐 1770원에서 8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현 가격대는 굉장히 뭐 단기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 얘기했던 이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121선인 이 저항 매물대에서 조금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매물을 소화하고 안착하는 흐름을 우리가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를 이 1800원 혹은 더 보수적으로 제한해 드렸을 때는 이 1900원 안착 시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매물을 담아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MP 한강의 목표가를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제가 피곤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시청자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사실 뭐 지금 현재까지 뭐 1780원인데 3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봤을 때 3,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가 직접 추천해주는 화장품 업종 봤고요. MP 한강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상담이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 담고 계신가요? 혹시나 고민하고 있는 종목은 따로 없으신가요? 오늘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전화상담으로 그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방송이죠. 문자도 가능하고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 안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혹은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NHN입니다. NHN 갖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92,000원에 20%입니다. 92,000원에 20% NHN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고수님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가 이제 77,000원인데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가격대가 92,000원입니다. 이 4월달 지난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 들어 최고가가 이제 92,600원인데 이제 92,000원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시청자님께서 제가 이제 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지금 투자하신 게 앞서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고가에 들어갔냐라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을 들어갈 때 혹은 굉장히 좀 내가 사도 될 만한 이거 많이 올랐다더라라고 해서 이제 이 종목을 들어갈 때는 항상 우리가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차트를 한번 놓고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뭐 이평선이든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냈냐 안 냈느냐, 이를테면은 굉장히 큰 시세를 냈는데 어떻게 이 시세라는 거는 이제 상승이죠. 굉장히 단기간에 이 상승 에너지를 충분히 뿜어냈는데 내가 이 고점에서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이 바닥권 대비 첫 번째로는 일단 그 기준을 100%로 봅니다. 지금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이 NHN 같은 경우는 이제 41,500원대 가격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92,000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잠깐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차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92,000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최고가가 이제 96,0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1,500원, 96,000원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한 4~5개월 만에 이 100% 넘는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시세는 날 만큼 난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한 재료나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나 그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선반영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NHN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기업명과 이 기업에 대한 뉴스나 재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되든 그거는 주가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아쉽게도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좀 단기 고점에 들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일단 단기 고점에 들어간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비중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20%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 더 뭐 물량을 태워서 뭐 객단가 작업을 한다라든가 뭐 평단 작업을 친다라든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기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매도나 이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고 대응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상승을 기대한다라기보다 이 비중 축소나 이제 손절가의 가격을 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월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바닥권에서 지지해주는 가격대가 딱 한 군데가 있죠. 이제 5개월 선인데 가격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대략 한 7만 5천원대의 가격대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5천원대의 가격대를 이탈할 시에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략 한 6만 9천원까지도 열려있고 또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뭐 7만원 이하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손절을 우리가 사실 길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비중 축소의 가격대 혹은 손절 가격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7만 5천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7만 5천원이면은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장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가격대를 조금 지지하고 어제 전일장의 이 저가 부분이죠. 이게 만약에 지지를 한 이후에 이 상승 반전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과정에서 아마 계속해서 지금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몰려 있는 이 8만 원대를 조금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즉 등락이 한 차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역시 이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고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중은 일부 축소하시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그 이후에 뭐 8만 5천 원대의 가격대를 조금 안착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매수가까지 바라보시고 이제 정리를 이제 매수가에서 하시고 만약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 9만 2,600원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넘어서기는 힘들 거예요. 왜? 단기간에 시세를 이렇게 많이 냈기 때문에 분명 이 기간과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이 만약에 상승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박스 상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다른 종목의 포트 교체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네, 어제 너무 하락해가지고요. 아, 네, 많이 힘드시죠. 너무 겁이 났어요. 네, 고수님의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2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MI텍 갖고 계시다고요. 6,8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재가는 66,0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폭이긴 하지만은 손실을 입고 계세요. 어떻게 계속 갖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자, 오늘은 이 MIT 같은 경우 일단 뭐 의료기기 업체인데 오늘은 이제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이 NH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청자님께서 이제 6,600원대에 6,800원대 이제 매수가가 이제 기록돼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또 이제 뭐 비중은 뭐 10%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다행히 그나마 큰 이제 뭐 손절 은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손절을 감내할 수 있는 이런 범위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전화를 주신 이제 시청자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TV를 보고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간 내에 이 저점 대비 100% 이상의 시세를 냈던 종목은 우리가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 리스크가 높다. 우리가 더 큰 시세나 이 상승을 이어나가기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MIT 역시 마찬가지죠. 그 시세를 낸 게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저점이 이제 3,130원이었어요. 사실 이 역시도 굉장히 좀 단기간 내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께서 들어갔던 이 6,820원은 딱 이제 그 라인이죠. 이제 단기적인 저점 대비 100% 이상의 시세를 낸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나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좀 회귀하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그에 대한 희생을 사실 들어가신 시청자님께서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뭐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또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저점에 대한 이 상승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제 플랫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상승 추세에 뭐 고점까지 홀딩 하세요가 아니고 이 저점을 이탈할 시에는 우리가 충분히 매도를 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앞서서 얘기했던 이 시세도 뭐 분명히 뭐 단기간 내에 충분히 많이 내기도 했었고 이 기술적으로 놓고 본들 이 추세를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뭐 당연코 열려 있다라고 보게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도가 어떻게 보면 이 손절가부터 먼저 이제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를 저는 이제 6,400원대로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길게 본들 그 가격대를 대략 한 6,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과정에서의 뭐 목표가는 일단은 뭐 최종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9,000원까지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전고점을 조금 돌파를 이어나갈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찍고 밀릴지에 대한 뭐 부담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 고점이었던 부분 뭐 8,100원에서 이 8,000대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까지 홀딩하세요보다도 이 손절가를 이탈할 시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 비중 축소나 손절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는 이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대비는 그렇게 큰 이 손실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감내를 하시고 조금 다른 종목으로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문자 상담, 다음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4님이 LS산전 49,050원 25%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LS산전 현재는 48,850원인데 오늘 고가에서 일단 49,250원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좀 부진하게 났다라는 이슈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LS산전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진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LS산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기대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사실 이 실적 부진에 대한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뭐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주가에도 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LS산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뭐 49,000원에 들어가셨고 지금 현재가가 뭐 48,800원.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뭐 매수가 부분에 있는데 다들 이제 뭐 들어가시자마자 이렇게 종목 상담부터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걸로 놓고 봤었을 때는 자,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진은 뭐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 기대치가 분명히 주가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보다도 계속해서 이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대략 한 10점 만점 중에 한 6.5 정도는 조금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사실 25%면 좀 적지 않은데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LS산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저항대에서의 매물대, 이제 전년도부터 이 8만원대는 쉽게 안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죠. 계속해서 이 상승 시도했지만은 이 8만원대를 뭐 4월 말, 그 밖에 뭐 이제 6월 달과 7월달, 심지어 뭐 가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8만원대를 이탈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은 반대로 이 박스, 만약에 이게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 박스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하락의 지지 또한 굉장히 좀 견고하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단기적인 흐름, 뭐 최근의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4만 6천원대를
계속해서 좀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낙폭 과대 이후에 주가가 낙폭 과대 이후에 바닥권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를 하면서 지속적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매집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 주가의 이 향후 안착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까지 악화된 실적 발표 이후엔 악화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추가적인 이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 만약에 이 같은 하락을 추가적으로 더 깨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승 시도에 대한 이제 기대감만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이 4만 9천 원 하지만은 비중이 20%. 자, 중요한 거는 이 같은 답답한 흐름을 언제까지 이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죠. 왜? 최근 들어서의 수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바닥, 주가는 바닥권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개인들만 담아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권에서 기어갈 때 개인들의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 주가가 이제 조금만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하더라도 매도 혹은 매수 유인만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같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는 일단 첫 번째로 가지셔야 되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LS 산전에 정말 이제 매수를 담아야 되는 이 투자 포인트나 이제 투자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라는 적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이 5만 원대를 안착한 이후에 담아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매수가에서 조금 도달하거나 이 소폭의 플러스권이 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비중을 10%까지 일단은 이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낮추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LS산전의 주가가 5만 원대에 안착하게 되면은 그때 좀 현금화 시켰던 그 비중을 고스란히 다시 동사에 담고 추가적인 이 상승 랠리를 기대하시는 게 좀 더 우리가 조금 기회비용이나 이 주가의 좀 탄력적인 흐름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 전략적인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1번님이 KEC에 대해서 12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일단 비중을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KEC가 14,300원이 아니고 1,430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일단 한번 보고 싶고요. 1,200원이요. 1,200원이요. 네. 아, 1,200원이구나. 자, 1,200원이면은 비중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네. 일단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지금 수익 이제 중이세요. 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요. 네. 오늘 장중에 뭐 이제 흐름이 이제 27%까지 찍었다가 지금 이제 뭐 18%까지 밀리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수 있겠고요. K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뭐 출발부터 좀 급등 흐름이 나오고 뭐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사실 시청자님께서 이제 단타 흐름을 보진 않았, 단타나 이제 단기 시각으로 보고 투자를 접근하진 않은 것 같, 그럴 수도 있겠고, 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좀, 단기 시각 트레이딩, 어떻게 보면은 이 단타, 혹은 뭐 이제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시각에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3분봉이나 이제 5분봉을 이제 주로 놓고 보는데 그 기준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설정 좀 할게요. 네. 노란색 선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추세가 일단 깨졌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실제로 이제 장중에 이제 고가로 흐름을 연착하고 나서나 지금 5분봉으로 놓고 봤었을 때들로 이제 단기 혹은 중기 이평선을 이제 이탈한 상태에서의 이 상승했던 이제
흐름을 좀 회귀하는 듯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KC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했었을 때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총이 그렇게 뭐 높은 종목도 아니고 뭐 1,400억 원 수준의 뭐 주가가 뭐 1,500 원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을 뭐 시총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또 혹은 뭐 한 주당 얼마냐에 따라 판단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뭐 중기 투자 혹은 뭐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라는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시세를 냈을 때 또 수익권에 있을 때 정리를 하시고 그냥 정리 현금화 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전량 즉시 매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익을 챙겨라 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이지웰 페어. 이지웰 페어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12,000원에 30%요. 12,000원에 30%. 매수하신 지 조금 오래되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수님,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아유, 이게 거기까지 올지 손절매를 하면은 어디서 해야 될지 궁금해요. 네. 네, 이지웰 페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2,000원에 가격대 이제 30%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12,000원대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이 시기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이 시기에 들어가셔서 30%나 이제 되는 이제 비중을 아직도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동사는 뭐 이제 뭐 인터넷 은행 관련주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지금 이지웰 페어의 주가의 흐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12,000원대 가격을 이제 회복할지에 회복을 하기 힘들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종목을 이제 보유해 왔으니까는 조금 이제 단기 시각보다도 이제 중기적인 시각에서 네. 이제 상담을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주가의 흐름을 이제 뭐 트레이닝 관점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지웰 페어는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이제 장 끝나고 제가 이제 뭐 공개 방송을 하니까는 그때 이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운영하는 메신저방을 통해 들어오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지웰 페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차트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원형 패턴을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셨던 이 12,000원 가격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이죠. 계속해서 이제 약세의 흐름을 뭐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이제 지난 하반기 들어서의 이 주가의 흐름이 바닥권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의 이제 등락을 거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의 이 주가의 흐름이 이제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본격적인 시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이지웰 페어의 주가의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또 주식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전형적인 이 원형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는 이 밥그릇 패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같은 흐름이 이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사실 이 12,000원을 넘어서서 어쩌면 이제 13,000원까지 시간을 두고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도달 가능성 분명 있는 패턴과 흐름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하고 또 이제 보유하신 비중의 축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패턴이 깨질 만한 기준은 사실 뭐 8,700원, 뭐 8,600원, 8,000원대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 12,000원 대비 8,000 중반은 사실 손실 보기 적진 않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비중 축소 의견이 맞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 그 가격대를 첫 번째로는 이제 매수가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매수가 12,000원에서 비중을 대략 한 20%까지 이제 걷어들여서 네. 10%로 좀 가벼운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이 13,000원까지 보유해 나가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수가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배 전문위원님, 일단은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현재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지만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코스닥도 이제 하락 전환을 했지만은 분명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큰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장의 수급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타결 기대감까지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도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좀 극복해 나아가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시장 참여는 조금 제한적이거나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만은 주식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이 반등을 기대하고 또 이제 매수가까지의 이 도달 가능성을 기대하고 대응을 이어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즉 결론은 너무 오늘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수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났지만 고수님과의 상담은 계속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 플러스 이성배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방송요일 외에도 방송시간 외에도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상담 전화도 열려 있죠. 02-3153-2611번, 2612번.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일찌감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판단을 위해,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정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갖고 오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